경영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관리 과정을 통해 기업이 가진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 통합,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영학은 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조직의 운영 및 관리 이론과 실무적 응용을 연구하는 종합학문으로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자 기업에서 학생들을 채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전공 중 하나입니다. 경영학과는 경영학적 소양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실제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원리와 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과는 매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학과 대내외 구성원에게 알려 격려하는 인재리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학생들의 이름을 명판에 새겨 학과 게시판에 부착하고 표창장 수여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배제대 경영학과 동아리는 회계, 마케팅, 재무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계 동아리 MAC는 회계사와 세무사, 전산회계와 같은 회계세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스터디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동아리 MS는 마케팅 광고 분야 공모전 참여와 같은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모임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FC는 재무와 금융 관련 공부와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모의 주식 투자 대회와 창업 경진 대회 등 교내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과는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지도를 위해 교수님들이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회계세무 자격증 특강을 학과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합격자, 미국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금융기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세부 전공별 맞춤 실취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제조 생산 부문, 인사 부문, 마케팅 영업 부문 및 광고회사, 회계 세무 법인 및 회계부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사회를 선도하는 경영 리더를 꿈꾼다면